자, 그리고 비트코인 불안한 반등, 파산 위기에 그 FTX 13조 원 수혈 추진한다고 합니다. 어디서 추진을 받느냐? 여러 군데서 지금 돈좀 빌려자. 그렇죠. 지금 돈 꾸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서 돈 꾸러 다니고 있네요. 아, 참, 진짜 파산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. FTX 사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고, 등등등 해가지고, 여러 가지 이제 곳에서 돈을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,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거래소들한테도 돈을 많이 빌리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. 생각보다 자금 조달이 잘안 되나 봐요.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, FTX 관련돼서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됐지만,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희한테는, 그 투자자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루나 사태 이후에 FTX까지 터지면서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시장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규제가 조금 빨리 나오게 되면은 아마 시장이 좀 클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그래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최근 가상화폐에 그 관련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빨리 나와야 사실 뭐 기관들이라든지 할머니들이 좀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? 그래서 건강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규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오히려 루나랑 FTX가 그 규제를 조금 앞당기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. 네네.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. 이게 또 긍정적인 게 이제 머클트리식 이제 자금 증명이라고 이제 거래소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증빙하는 이런 네네. 물결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바이낸스도 이번에 자기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비트코인을 공개했습니다. 네, 그런 것들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것 좀 뉴스 나오더라고요.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생각보다 어마무시.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. 네네. 이거 보고 저는 비트코인을 무조건 불자온다고 생각합니다. 전 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비트코인을 몇개 들고 있냐? 47만 5천 개. 네, 47만 5천 개밖에 안 돼요. 저는 이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. 47만 5천 개밖에 안 된다고? 47만 5천 개예요. 이게 다야. 이거 지금 비트코인을 얼마나 발행했냐? 네네. 1900만 개야. 1900만 개 중에 전 세계 1등 거래소가 47만 개가 전부야. 네네. 다른 거래소는 얼마 안 가지고 있다. 얼마 안 가지고 있죠?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에 비트코인이 200만 개만으로 네네. 총 발행량의 약 십몇 퍼센트만으로 가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는 많이 가지고, 아무튼 47만 5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, 형이 저 가서 100개 던지면 그냥 떡 나가는 거야. 맞아. 100개 들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비트코인 100개 가지고 시세 조정 싹 가능. 그만큼 지금 시장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적은지 알수 있습니다. 대다수의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랑 고래들이 다 들고 있다라는 걸 이번 바이낸스가 비트코인을 몇개 보유했는지 공개함으로써 이 시장이 얼마나 누군가가 매집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다 규제나 가이드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좀더 규제에 맞춰서 이제 뭐막 자기네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. 규제나 가이드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쵸. 근데 규제 가이드가 나오면 그 가이드 내에서 얘네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. 아무리 규제를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구멍은 다 있거든. 그쵸. 구멍이 없을 수가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깔끔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도 FTX 사태에 주시하고 가상화폐 신중한 규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탄력 받아서 규제나 가이드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이 형님 또 샀어. 계속 사더라고요. 몇백 개씩. 그러니까 참 잘못된 사이인가라고 생각이 들때이 형님 같은 경우는 보통 한동안 13만 개 정도를 유지하다가 지금 14만 개가 넘어갔습니다. 네네. 시장이 망했다, 개미들이 떠난다, 이거 뭐야 숏이다라고 소리칠 때이 형님 계속 사요. 엄청 사더라고요.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있다. 아마 14만 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이 사람도 재산이 뭐 3분의 1 토막 났을 거 아니야, 금액적으로 본다면. 네네. 근데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네요.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별개인데,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을까?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뻔한 내용인 것 같아요. 돈으로 행복을 살